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 수주 소식으로 4분기를 맞이했습니다. 동사는 2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금액은 6,783억 원이며 선박의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로 약 2년 6개월입니다. 한편 이번 계약 수주는 2024년 9월 30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4척, 약 54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5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주 잔고는 319억 달러로 약 3년치의 이상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8월 말 신조선 가지수는 지난 2008년 9월 1일에 최고인 189.2를 기록했습니다. 중장기 LNG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개발 중인 LNG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연간 70척 수준의 신조 발주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가 꾸준한 LNG 운반선과 더불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FLNG 중심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라며 지속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로 미래 신제품 시장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한 척을 수주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454억 원 규모입니다. LNG FSRU는 육상터미널 건설 등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곳이나 육상설비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 별도의 대형 투자 없이 경제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LNG 운반선의 시장 가격이 2억 6,500만 달러 수준인데 반해 LNG FSRU는 척당 4억 달러가 넘어는 초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펴고 있는 하나오션에 적합한 선종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2011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17만 3,400 큐빅미터 LNG FSRU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 기록을 다시 경신하며 26만 3천 큐빅미터 규모의 LNG FSRU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41척의 LNG FSRU RV 중 12척이 하나오션이 건조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 3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올 들어 현재까지 LNG 운반선 및 LNG FSRU 17척, VLCC 7척, VLAC 2척, VLGC 1척, 해양항기, 특수선 3척 등 약 61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지난해 수주 금액 35억 2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중국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는 점진적인 시황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기 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9월 24일 조만간 지급준 비율을 0.5% 인하하고 시중에 1조 위안의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중국 경기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 및 주택시장 개선을 위한 각종 부양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중은행은 10월 말까지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대출 금리도 낮추면서 평균 주택 대출 금리가 약 0.5%포인트 하락할 전망입니다. 2주택 최소 계약금 비율도 현행 25%에서 15%로 낮춰 부동산 투자 여력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1년의 부양책이 쏟아지자 중국 내 철강 업황도 반등의 시그널이 포착됩니다. 중국 철강 가격은 장기간의 부동산 수요 침체로 약세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9월 4주 중국 열연 유통 가격은 톤당 3,314위안으로 전주 대비 4.3% 상승했습니다. 내년 유통 가격은 전주보다 2.4% 오른 3,767위안을 기록했으며 철근 가격도 3,425위안으로 전주 대비 상승했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중국 132개 도시의 5대 품목 철강 재고가 7월 중순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8월은 생산 감소가 9월 들어서는 수요 회복이 재고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폭염 이후 건설 활동이 재개되며 중국 내 부동산향 수요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경기 부양이 시작되면서
철강 제품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요의 회복에도 기대감이 실립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고로 가동률은 9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철강 시황 개선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경우 국내 철강사들을 괴롭혔던 저가 수입재 유입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서입니다. 상반기 국내 철강사들은 저가 수입 철강재 유입에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자국 수요 침체로 중국이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값싼 덤핑 물량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지난 2분기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은 7,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감했고 현대제철도 전년비 78% 감소한 980억 원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회복 의지를 보인 만큼 철강 시황 개선에는 긍정적이나 본격적인 수요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계절적인 수요 개선과 더불어 저가 수입 철강재 유입이 진정된다면 점진적인 시황 개선을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